네, 두 분의 시연 너무나 잘 봤습니다. 바로 이어서 고수의 스텝이나 휘결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확대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 함께 하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또 우리 전진 원장님은 닉네임이 전진인데요.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행진이라는 곡이 생각나요. 두 분이 고래 사장을 하면서 고래를 잡으러 끝없이 전진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요. 그러면서도 간혹 갔다가 좀 파워풀한 동작이 간간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 표현을 얼음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갑자기 순간적으로 멈추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얼음땡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아주 또 기가 막히게 구사하시네요. 그래서 원장님도 66동아빨로 시연을 해주셨는데요. 또 원장님이 그 나름대로 개발하신 거나 스텝이나 뭐 이런 장점들을 모아서 또 오늘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66 통합 리듬 댄스가 우리 국내에 보급된 게 불과 한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그 전에는 이제 뭐 리듬짝, 그 다음에 잔발, 쭉 246, 따닥발까지 하다가 저도 이제 그 246이나 따닥발 레슨을 회원들께 해드렸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호소를 하는 게 있어요. 이 한쪽 발에 치우치다 보니까 골반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7개월 전인가 그때 그 266 리듬 댄스를 접하고 나서는 밸런스가 딱 맞는 거예요. 한쪽 발이 우리가 그 조깅을 할 때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가야 되는데 한쪽 발만 가다 보니까 한쪽 발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이 더 많이 쓰게 되죠. 한쪽이 남자는 246으로 쉽게 하면은 246 246 하면 오른발을 쓰는 게 스텝이 네 번을 땅에 바닥에 딛게 돼 있고 왼쪽 발은 두 번 딛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따블이죠.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놀다 보면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 호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 66 리듬 댄스를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들 하면서 전염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이 66 리듬 댄스를 이렇게 지금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밋밋하다는 따닥발보다는 조금 밋밋하죠. 이사륙보다는 조금 신나고 그래서 밋밋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안에 리듬 댄스 스텝 안에 따닥발을 살짝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스텝을 좀 몇 가지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. 그 중에 뭐 제가 잠깐 한 그 기본 스텝에서 한 가지 하고 그 한 가지 또 두 가지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66 기본 발은 남자 발은 이제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데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나가거든요. 그래서 6박 4스텝이에요. 6박 안에 네 번을 스텝을 밟는 스텝인데 요거를 하나를 더 집어넣으니까 따닥을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. 보면은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. 여섯 하나를 그러다 보니까 따닥이 되는 거예요. 밸런스는 또 맞고 그래서 이제 이게 통합발이거든요. 따닥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사륙도 집어넣을 수 있고 잔발, 삼삼박, 리듬짝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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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